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저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챗GPT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버건팅이나 뭐 해킹, 뭐 웹해킹이나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할때 테스트 환경들을 직접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좀더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도 있겠지만은 당연히 간단한 이제 웹해킹, 여러분들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같은 경우나 OS 커맨드 인젝션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뭐 실습 환경들을 뭐 다른 것을 이용해서 구성할 수도 있지만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구성해 보시는 것도 학습에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챗GPT한테 우리가 이제 돔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리플렉트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나 그런 환경들을 한번 구성해 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청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해킹과 관련된 단어들이 들어간다거나 악성 코드에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면은 얘가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컬에서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랩을 나는 구성을 하려고 한다. 이게 돔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좀 로컬 브라우저로 좀 테스트하고 싶다라고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돔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관련된 HTML 코드가 나왔습니다. 잘 나온 것 같죠? 그래서 이것을 테스트할 때는 HTML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그런 데서 바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반영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금방 만든 것도 카피를 해가지고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PHP 환경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 PHP의 환경들이 구성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HTML 코드만 이렇게 해석을 난 뒤에 라이브 서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은 여기 우리가 만든 금방 어떻게 우리가 만든 거냐 챗GPT가 만든 그런 코드들이 실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격 페이로드를 넣을 수가 있는지도 좀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허용된 것들 실행 안 되는 것들도 있고요. 공격이요. 그래서 실행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가 발생하는 것을 테스트할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뭐 책에 보면은 뭐 이런 것들 많이 설명을 하죠. 그래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형태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여러분들이 구성을 할 수가 있다.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플렉트 방식의 그런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를 또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복사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은 바로 라이브 서버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시면은 위쪽에 이렇게 파라미터 값들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테스트를 이제 페이로드를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면서 이제 되는 것들을 이제 골라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PHP 환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PHP를 뭐 윈도우즈에다 설치하기보다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나 그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하죠. 학습을 할 때요. 이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아파치 서버하고 그다음 PHP 서버 환경들이 미리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가 어디냐면요. 지금 뒤에 보면은 바에다다다 HTM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제가 미리 좀몇 개의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PHP 인포라고 하는 PHP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PHP 환경들을 설치하고 테스트를 할때 요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는 지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sudo service apache2 start를 해주시면은 웹서버가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config를 이용해서 요 칼리 리눅스의 IP를 확인하든지 아니면 로컬로 뭐 접속을 하셔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요거에서 접속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php info php라고 하는 코드를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동작을 하면 아 얘가 PHP하고 아파치가 잘 동작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래 저희가 OS 커맨드 인젝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OS 커맨드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에서 여기서 이제 얘가 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함수들을 사용을 하면서 내부에 있는 그런 리눅스 서버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소스 코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파일들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취약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코드들을 보시면은 이게 취약한 겁니다. 우선 우리가 입력한 거, 사용자들이 입력한 것들을 이제 파일 네임으로 받아와서 shell exec라고 하는 함수, 우리가 요거는 굉장히 위험한 함수죠. 어떻게 보면 허용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이제 허용을 하게 되는 건데 앞에 이제 캐시라고 하는 명령어들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파일 네임이라는 거 우리가 입력한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etc 패스워드 파일을 나는 보여줘라고 한다면은 원격에서 하면은 이게 보여지게 되는 그러한 취약점이 OS 커맨드 인젝션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카피를 하고 난 뒤에
금방 이 경로에다가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sudo vim, 그 다음에 os 커맨드 인젝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예, 물론 이제 저는 이제 테스트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천천히 실습을 하신다면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동작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도 우리가 OS 커맨드 그냥 만들었던 거에 접근을 하시면 이렇게 짜자잔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좀 이쁘게 디자인을 하시면은 뭐 나중에 테스트 환경을 좀 이쁘게 만들어서 이제 배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ETC 패스워드, 우리가 미리 코드를 알지만은 뭐 보통 이제 OS 커맨드 인젝션 ls-al 뭐 이런 거 테스트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동작이 안 되죠. 여기 앞에 캣이라고 하는 명령어들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cat etc 뭐 password 이렇게 다음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동작하면 얘는 동작이 되죠. 네, 앞에 cat이 붙어도 똑같이 cat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이제 확인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보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OS 커맨드 인젝션 같은 경우에 이런 파일 같은 경우에도 보여지는 거 한번 볼까요? 바에 따따따에 여기 경로들이 이제 대충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OS 커맨드 인젝션 하면은 얘는 이렇게 이런 페이지로 그럼 보여지게 되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얘가 캣으로 하면서 HTML 코드가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지가 보여주는 것이고, 한번 다시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은 예, 이렇게 PHP 코드가 나오는 것을 예,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불러온 거예요. 예, 코드들을 ETC 그 PHP에 있는 코드들을 불러온 것이고, 단지 이제 브라우저에서는 여기서 해석이 돼서 HTML 코드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소스 코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게 OS 커맨드 인젝션의 그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들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런 것들도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OS 커맨드 인젝션 같은 경우는 이런 위험 함수들 같은 경우를 좀 사용하는 것들을 좀 자제하죠. 예, 쓰지 말라고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운영상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면은 그래도 방어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include 취약점이죠. 예, include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페이지들을 include라고 하는 함수들을 이용해서 불러오게 되는 것인데,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불러온 것들, 아, 위쪽으로 봐야겠네요. 요 불러온 것들이 현재 페이지가 우리가 요청한 거, 사용자들이 요청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필터링을 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격들을 진행할 수가 있다. 똑같습니다. 인클루드 취약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페이지 같은 경우들 불러오게 되면은 이 인클루드라고 하는 것들 함수를 통해 가지고 외부에 예, 보여지는 예,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한번 작성을 그 뭐냐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은 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페이지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또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할 때는 뭔가 메인 페이지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덱스 페이지를 하나 제가 만들어 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페이지 같은 경우는 Welcome to Bug Hunting Test Lab.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CTF 페이지나 그런 것들을 좀 만들면은 뭐 이쁘게 만들어주라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미지들을 또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해야 계시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만드는 그런 페이지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요거를 딱 보더라도 HTML 코드를 보더라도 안 이쁠 것 같아. 그쵸? 안 이쁠 것 같아. 한번 좀 보시면은 한번 여기다가 우선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index.html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약 만든다면은 서버에다 올리기 전에 딱 봐도 별로 안 이쁠 것 같죠? 에이, 안 이쁘죠? 안 이쁘죠? 안 이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쁘게 이제 좀 포장을 해둘라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make index 페이지를 좀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좀 이게 좀 심플하게 좀 깔끔한 걸로 만들어 줘라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카피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다가 붙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괜찮죠?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죠? 그쵸? 나름대로 좀 이쁘게 헌팅 페이지가 만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예, 클릭을 하시면은 각각마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좀 이쁘게 만들어 두려고 하면은 예, 챗GPT가 만들어 주겠죠. 거기에 맞게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연결이 안 되겠죠. 물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연결이 되겠죠. HTML 코드라고 하는 것들이 연결이 될 건데,
요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공식 그 정식적으로 올려가지고 같은 폴더에다가 이름 맞춰가지고 올리시면은 되겠죠. 올리시면 되겠죠. 한번 좀 해볼까요? 어차피 요거는 뭐, 예, 좀 시간이 남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은 얘가 OS 커맨드 인젝션 이름들을 좀 맞추시는 것이 좋겠죠. 인덱스 페이지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DOM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얘도 PHP 환경으로 만들어 줘야겠네요. 그래서 sudo vim 이렇게 붙이고 그다음에 위쪽에 한두 개만 좀 만들어 놓을게요. 한두 개만 만들어서 어떻게 식으로 만드는 건지 끝까지 좀 설명하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요거 DOM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가 얘죠. 예, 만들었던 것들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예, 붙이고요. 똑같은 이름으로. 그 다음에 sudo vim index.html, php를 만들어야겠죠. index.php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금방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던 요 놈아죠. 요 놈아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예,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현재는 index.php하고, 그 다음에 이제 DOM과 관련된 것들을 만들었고요. 예, 만들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접근했던 여기죠. 요 페이지 이렇게 접근하시고 index.php를 만드시면은 금방 봤던 환경으로 이제 접속이 됩니다. 누구나 이제 웹서버에다 올렸기 때문에 누구나 접속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홈은 요 홈페이지고요. 돔 베이스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는 연결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요거 클릭하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얘네들은 아직 링크를 맞춰주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만드시면은 좋은 모양들이 나오고, 나중에는 이제 너무나 메뉴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드롭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인젝션 공격이다. 그러면 얘를 올리면은 이렇게 드롭 형태로 이렇게 메뉴들이 형성되는 거, 이런 것들도 뭐 챗GPT한테 요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앞에 프론트 그 UI 쪽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버건팅 테스트 랩들을 여러분들만의 랩으로 만들 때 이렇게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데도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10분 안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